안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번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방법도 틀렸어요.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사람 모이게 하고 그런 걸 좀 해결해 주세요. 네, 네, 죄송합니다. 해나 버리면 죽어. 아니, 그러면 아까 예. 그러면 버리면 죽어. 예. 버리면 안 버려야 죽은 건 뭐야, 그러면. 왜 그렇게 죽어오지? 뭔 짓이야, 지금 이게. 그러면 왜 병까지 하고 병단 안 낸다든지. 책이지. 그냥 또 방송을 해야 되는지. 아니, 그건 사람이. 그거 직접 또 못할 거 아니야. 사람들은 방송을 딱 이래 자꾸 이래 대보라 하잖아. 줄 서야 딱 이러고 그러면.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아니, 근데 나 다시 또 먹었다. 여기서 기다려. 다섯 명만. 지금 두 시간 넘게 기다리고 갔는데 번호표 없다고 합니다. 지금 7시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침에요? 네, 아침에 7시에 나오는 사람이 연인이 있더라고. 네. 2시에 나오시게 2시 믿고 1시 왔어요. 10시까지 10시에 오시면 표를 준다고 해갖고 막 여기 온 사람들에서 표를 줬어요. 그래서 2시부터 판다고 그래갖고 오전에 오셔서 번호표 받으셨어요? 네네, 오전에 아침에 지금 번호표 못 받아서 못 사셨어요? 아유, 못 사셨어요. 아유, 못 사셨구나. 번호표 없는 사람은 다들 그냥 가져요. 없어. 경찰이 다 가져. 내가 한 그때 11시에 와서 한 80명에서 100명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주시고 지금 갔다가 또 오는 것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. 아, 갔다가 또 오시면 저는 안 갔고 오고 사이만 일찍이었는데 오늘 저녁도 이것도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디 12시에 문장이 잘못하는데 어저께? 밤 12시에? 그러니까 물량 남은 상태에서 아침에 오전에 오전에 문득을 보였고 번호 쪽을 할지 못해 할지 아무런 이유도 없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판매하다고 하니까 아 어제 밤에 연락 와서 지금 팔으라고 그랬지 물량 남은 상태 아침에 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갑자기 하니까 다섯 명! 번호표를 안 준다고 해서 번호표는 몇 시부터 나오는데요? 정확히 시간이 오후 와서 11시에 오고 11시에요? 혹시 못 사셨어요? 기다린 분들은 기다린 분들대로 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대로 없는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. 일하는 사람은 쉬는 날 쉬는다는데 쉬어야지. 대한민국 떠나고 싶네. 많은 분들 다녀.